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0 총선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비 주자들은 후보 등록이 임박하면서 선거 캠프를 재정비하는 등 긴장 속에 공식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가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수욱 예비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조속 추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경제계 재현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발전시켜 도민 행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예비후보는 오늘 서귀포시 지역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아동 돌봄 공약 제안에 서명했습니다. 위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돌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현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아라동 체육 인프라 시설 개선 대책으로 축구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보당 양영수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제주에 맞는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